봅시다. 견문과 견문 감상을 나눠볼게요. 견문이 있는 글, 그죠? 견문이 있고 감상이 있는 글이에요. 견문과 볼 견자지 들을 문자지, 그지? 네. 보고 들은 것과 감상이 드러나 있는 글의 종류는 기행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견학 기록문이 있어요. 64페이지 하는 거예요. 여행 견학을 하며 보거나 들어서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 견문이라 그래요. 또 견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뭐라 그래요? 감상. 그렇죠?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뭐라 그래요? 여정. 알았지? 과정, 일정. 여행의 과정, 일정. 그죠? 여정. 알았죠? 기행문하고 견학 기록문을 통해서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 있는 글의 특성. 결론은 뭐야? 기행문과 견학 기록문의 특성이죠? 그죠? 이거는 어디를 한 거예요? 어디를 방문하고 나서 쓴 거예요? 또, 목적에 따라서 기행문이 있고요. 견학 기록문이 있어요. 뭐라고? 뭐에 따라서? 찾아간 목적에 따라서. 여행 뒤에 더 알고 싶은 점, 앞으로의 계획도 쓰는 거예요. 알고 싶은 점, 계획도 쓸 거예요. 이 두 곳에는요. 자, 여행을 통해서 여행 갔다가 쓴 견문과 감상이 들어가 있고요. 견학기록문은 무슨 박물관 같은데 특정한 장소를 견학 갔다 온 다음에, 그죠? 새로운 알게 된 지식도 쓰고 뭐를 써? 보고 듣고 느낀 거, 그죠? 보고 들은 게 견문이잖아요, 그죠? 새로 알게 된 거랑 느낀 거를 쓰는 게 견학기록문이에요. 여행을 하고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고 비교적 뭐예요? 형식이 자유로워요. 근데 견학 기록문은 새로 알게 된 정보를 중심으로 쓰고 형식이 좀 있어요. 형식이. 알았죠? 이거는 형식이 자유롭고 하나는 약간 형식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는 글에 들어가야 될 내용. 여행을 왜 갔다 왔는지, 그 다음에 견문과 감상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점,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쓰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안 한 거는 똑같은 말이죠. 전체적인 감상도 쓰고, 뭐, 거기 약간 소개도 해주고, 뭐, 순서 과정도 좀 써주면 되겠죠? 그쵸?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고, 고쳐 쓰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고쳐 쓰기. 글을 쓰고 고쳐 쓰는 거를 하는데 뭐예요?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오네요. 이거 배웠나요? 아직? 3주 정도 되면 학교에서 배우거나 배울 거거나 뭐 이런 중. 자, 일단은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건 언제 써요? 글을 쓴 다음에 고쳐 써야 되겠지. 그지? 맞아? 네. 자, 그리고 고쳐 쓰려면 맨 처음에 여행 갔다가 와서 생각을 한번 떠올린 다음에 뭐 쓸까? 그지? 그지? 정리한 다음에 개요도 써. 순서 작전을 짜는 거지. 그지? 맞아? 생각해낸 다음에, 그죠? 뭘 쓸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작전을 짠 다음에 써요. 그죠? 고쳐 써야 하는 까닭은 뭐예요?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처음, 중간 끝으로 볼게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볼 건데요. 맨 처음에는 목적 써주면 좋겠죠. 중간에 견문과 감상이 들어가겠죠.
마지막에 알고 싶은 점하고 전체적인 감상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쉽네. 맞아? 목적 쓸 거고요. 동기가 목적이죠. 그 다음에 소개를 한다라면 소개가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네. 그죠? 처음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감상. 아까는 하나하나의 감상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점, 그 다음에 여행한 뒤에 앞으로의 계획도 써주면 좋을 거야. 견문과 감상을 뭐 순서대로 쓰면 좋겠고요. 견문에 보고 들은 거에 따라서, 그지? 순서대로 하면서 이거 보고 감상 쓰고, 이거 보고 감상 쓰고 해도 되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감상 쓰고, 감상 쓰고, 감상 쓰고, 알아서 쓰세요. 알았죠?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면서 고쳐 써볼 거예요. 시간 표현이 뭐 보고요. 높임말을 제대로 썼는지 보고요. 또 꾸며주는 말하고 서술어의 그잘 어울리는지 호응 관계를 볼 거예요. 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문제가 있겠죠. 정수장을 다녀왔네요. 이런 특정한 곳을 갔다 오면은 견학 기록문이죠. 국립경주박물관 이것도 견학 기록문이 될 수도 있는데 자유롭게 썼나 보죠. 그죠? 맞아? 기행문.